자, 이번 시간은 숫자와 문자에 대한 수업인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라는 것은 정보이고 그 정보는 프로그래밍에서 그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타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숫자 타입, 또 문자의 타입,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 타입들이 있는데요. 그 타입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숫자, 문자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숫자와 문자를 어떻게 연산하는가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을 때 좋은 점이에요. 뭐 자바나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깊게 일단 들어가야지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자, 에디터를 켰는데요. 이 에디터에서 여기 뷰를 하시면 사이드바에 자, 하이드 사이드바 또는 쇼 사이드바가 있을 건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이드바가 없으면 자, 뷰에서 쇼 사이드바를 클릭하셔서 이게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일종의 파일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툴스로 들어오셔서 아니죠,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Add Folder to Project를 해서 여러분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디렉토리, 여러분이 작업하실 디렉토리를 추가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요 수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저 디렉토리에 제가 지금부터 작업하게 될 내용들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 폴더와 그 폴더 밑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쭈루룩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파일을 그냥 여기서 쉽게 만들어서 추가하고 뭐 변경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 때는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New Folder를 해서 여기다가는 넘버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자, 넘버 그리고 string 언더바 그리고 저는 여기 제 끝에 있는 4647번 저건 그냥 제가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을 추가할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에서 이렇게 Untitled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Ctrl S를 누르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뭐 demo1.html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브라임 텍스트와 같은 이런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작업들을 얘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HTML이라고만 입력하고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HTML의 기본적인 템플릿이 기본적인 뭐랄까요? 샘플이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바디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쓰고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갈라서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 그리고 1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 있는 요 alert 그리고 제가 괄호를 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숫자를 적었고 괄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적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로 표시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현재 문법적으로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예. 뒤에서 함수라는 것을 배울 건데 그 함수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의 문법적인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aler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값을 주면 그 값은 이것이 경고창이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면서 거기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표시된다 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순서를 가지고 전달되긴 하지만 언제나 그 순서에 따라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HTML이라는 것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미지의 영역이에요. 예. 모르는 걸로 일단 내버려 둬도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수업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좀덜 괴롭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저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작성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는 Ctrl O, 맥을 쓰신다면 Command O를 누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로 가서 number string 4647이라는 폴더로 간 다음에 demo1.html을 열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는데 자, 경고창이 뜨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 때문에 경고창이 뜨는 거죠. 자, 우리는 숫자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숫자라는 형태의 데이터 형식을 처음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숫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수라는 말,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바나 이런 언어를 쓴다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정수는 보통 0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와 같은 자연수, 그리고 0,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쭉쭉. 자, 이런 숫자들을 정수라고 부르죠. 예. 정수는 그냥 여러분들 숫자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를 쓰고 싶다. 뭐 1.1.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수는 뭐냐면 0부터 1. 0이 이렇게 있으면 뭐 2.0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있어요. 즉, 실수는 기본적으로 점이 붙어 있는 소수점이 존재하는 숫자를 실수라고 하는데 좀더 엄격한 정의는 사실 0과 2 사이에는 1.0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나요? 0.5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0.5와 0 사이에는 또 0.222 뭐 이런 숫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길이가 있으면 이 길이 안에 수많은 숫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바로 그 현실을 반영한 수가 실수이고 이 정수라고 하는 것은 예 소수점이 아니라 0, 1,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보통 정수, 실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1.1이라고 적어주면 이거는 실수가 되고요. 그리고 1이라고 적어주면 정수가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수가 무엇이냐, 또 실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숫자는 이렇게 쓴다. 1로도 쓸수 있고 1.111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number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존에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조금 엄격한 언어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의 어떤 형식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 그러면 숫자와 숫자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더해집니다. 중간에 더하기를 붙이면 더해지고요. 만약에 소수점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더해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면서 2.2가 출력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만약에 곱하기를 하고 싶다. 곱하기를 하고 싶을 때는 2와 8 사이에 여기다가 연산자를 놓으면 되는데요. 자, 별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곱하기는 x 표시가 아니라 이 별표를 씁니다. 에스트리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스트리크는 숫자 8번 위에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Shift키를 누르고 8을 누르시면 예, 곱하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2 곱하기 8은 16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16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번에는 콘솔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윈도우를 쓰시는 분은 예, 12키를 누르시면 Ctrl F12키를 누르시면 콘솔이 뜨죠. 자, 여기서 제가 alert 하고서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뜨면 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alert 하고서 나누기를 할 때는 6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6에서 2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나누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나누기와는 기호가 좀 다르죠? 자, 이러한 기호를 슬래시라고 부르고요. 슬래시는 물음표 밑에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Shif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음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3이 출력이 되죠. 자, 만약에 경고창을 이렇게 귀찮게 띄우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콘솔 로그 6 나누기 2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 대신에 바로 이 콘솔에서 그 결과가 즉각 실행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심지어 콘솔 로그 점 자,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여러분들 콘솔 로그 이거 귀찮으면 그냥 1이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만약에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2죠? 2가 밑에 바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 10 곱하기 2는 20이죠? 그 밑에 바로 2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 여기서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연산한 결과를 엔터를 치면 그 결과가 바로 밑에 줄에 출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코드를 빠르게 이 실행시킬 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